안녕하세요. 바로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오늘이 2020년 2월 11일 제 생일입니다. 사실 어제 캐럿분들 보셨죠? 멤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근데 멤버들이 너무 축하를 많이 댓글에 막 방찬 생일 축하해. 방찬 오랜만이다. 이별명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생일 축하한다. 아,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이어서 하자면 어제 멤버들에게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도 먹고 선물도 받고. 근데 저는 사실 선물을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 멤버들 같이 스케줄 하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민규 형이랑 정한이 형이랑 갔던 것 같아요. 가서 꽃을 사다 줬어요. 너무 감동이죠. 저는 그렇거든요. 뭐, 화려한 선물보다는 좀 이런 따뜻한, 약간 좀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꽃 진짜 좋아요. 꽃을 받으니까 너무 약간 뭉클한 거예요.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울 뻔했어요. 말했어요. 나 지금 울 뻔했다고. 진짜 눈물 날것 같다고 했는데, 왜안 울이에요, 형들이. 네.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고, 멤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3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것도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저희끼리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13명이서 보니까 너무 좋다. 역시 우린 다 같이 있어야 되나 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비록 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저희가 모였긴 했지만, 어떤 계기로든 이렇게 13명이 모인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네. 제 생일날은 멤버들이랑 늘다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멤버들 다 완전체 아니면 캐럿 분들이랑 멤버들 완전체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루 생일을 매년 보내고 있는 거 데뷔 이후부터 진짜 너무 행운이죠. 저는 행운아요. 네. 그쵸. 13명 다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라 울었어. 너무 좋아서. 진짜요? 진짜 캐럿들도 그러겠다. 네. 형들 최고네. 맞아요. 형들 최고예요. 아, 그리고 또뭐 있었지? 아, 그리고 케이크도 사줬어요. 두 개나 사줬어요. 케이크를.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근데 초코 케이크랑, 그리고 순간이 고구마 케이크랑, 이렇게 두 개를 보내줘가지고. 네. 초코 케이크는. 누가 사줬지? 호시 형! 호시 형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잠시 까먹은 것뿐. 네. 그게 그 말인가? 아무튼. 네, 뽀로로 케이크 맞아요. 뽀로로 케이크. 그래서 형왜 뽀로로 케이크냐고 했더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원우 형이. 승관이 형이 케이크 사오면서 고구마 케이크를 사다 주는데 이제 디노야 내가 왜 고구마 케이크 사는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넓으면 답답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승관이 형이랑은 늘 이렇게 장난이 생일 때도 변치 않은 장난이 오갑니다. 네. 아 진짜 어제 멤버들한테 축하를 받는데 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 의미로 너무 좋아졌기도 했고 또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너무 좋았어요.
오늘 미역국을 드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미역국을 못 먹었다. 미역국을 못 먹었네. 저는 늘 어떤 분들의 캐럿분들도 그렇고 생일이라고 하면 미역국 꼭 먹으라고 하는데 뭐 먹어야죠. 좀 이따가. 오늘 날씨가 일어났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오전, 그러니까 오후 한 12시, 1시 사이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와, 너무 좋다. 왜냐면 며칠 전까지만 너무 추웠으니까 어저께도 추웠던 것 같아. 근데 너무 괜찮아서 기분도 좋았고 지금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고 어디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이 말을 꼭 해야죠. 저뿐만 아니라 이 브이라이브를 보고 계신 2월 11일생 캐럿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학교 졸업식이었어요. 아, 진짜요? 오, 너무 축하해요. 졸업식 기분 너무 좋은데. 생일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 생일 때 기억에 남는 선물. 진짜 지금 생각하면 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일 최근에 받은 거. 멤버들이 직접. 아, 근데 그 꽃이 캐럿분들이 유캐라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민경이 맞아. 주면서 그런 말을 딱 했다. 이렇게, 꽃이 13개였어요. 13개인데, 빨간 꽃이 이렇게 12송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노란 꽃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뭉클하더라고요. 참, 멤버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정말, 너무, 그 생일 때 멤버들 너무 보고 싶었고 가족들도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요. 이렇게 좋은 일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딱첫 번째로 보고 싶었던 멤버들이 와주니까 그것도 13명 다 모여주니까 작년에도 같이 보냈거든요. 13명이서. 네. 진짜 멤버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다 만나면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또 막내 생일인데 와야지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축하 연락도 받았고 가족들한테도 받고 너무 좋았어요. 뭐 하고 있었어? 이거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니까 그쵸? 스케줄을 하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있죠. 스케줄을 하고 와서 되게 근데 현장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 동생이 생일 축하해줬어. 동생이 생일 축하를 어떻게 해줬냐면, 우리 동생이 건이. 동생이 딱그두 글자를 보냈어요. 두 글자. 글자도 아닌 것 같아. 시옷치읓. 그래서 제가 고맙다거나 이러니까 동생이 또두 글자 보냈어요. 이응 이응. 우리 동생이 이래요. 어떻게 생일 축하도 아니고 시옷치읓을 보낼까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참 고맙다거나 덕분에 행복한 생일 보낸다. 케이크 먹었습니까? 아, 케이크 먹었죠. 어제 12시 넘어서 바로 먹었어요. 형들이 사준 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사실 지금 생각나는 게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매니저 형이 사줬는데 치킨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TMI. TMI 또 뭐가 있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말한 것 중에 TMI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걸었다. 맞아, 좀 걸었어요. 약간 집 앞을 살짝 산책하듯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뭔가 생각 정리도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살짝 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차 타고 왔죠. 찬이 오빠 하고 싶은 거다 해. 고마워요. 아, 진짜 생일 축하가 끊이지 않네. 고마워요. 벌써 22살이 된 소감.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생일이란 게 너무 더더욱 더좀 축제처럼 느껴져서 그런 뭔가 엄청난 그런 변화는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생일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22살이구나.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와, 내가 벌써 몇 살이니 이러는데 제가 그걸 느낀 거는 20살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로서의 그런 특별한 것들은 지금은 22살. 그래서 이럴 때 살짝 이게 확 와닿죠. 언제냐면 22살이면 정한이 형, 도겸이 형, 아니 정한이 형, 쿱스 형, 슈아 형이 저희 만세 활동할 때거든요. 맞죠? 예쁘단가? 2집 아니면 3집인데. 아, 만세 맞아. 만세야. 만세일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놀라잖아요. 제가, 자, 근데 확실히 그건 느껴요. 그 형들도 말하는 게 너는 다를 거다라고. 같은 22살이어도 겪은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른 거 같긴 해요. 네. 더 멋진, 더 좋은 어른이 돼야죠. 또 어른 이거 하면은 캐럿들 놀리는 거 아니야? 아직 어른, 아직 어른이 아니고 애기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일반 빵집 케이크. 아, 어렵다. 솔직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케이크 받을 땐 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요. 왜냐면 이게 다 같이 있으면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생일이니까. 근데 빵 먹으면 더 배부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맛있기도 하고. 천하 캐럿들도 곧 생일이다? 아, 당연히 알죠. 우리 캐럿들 생일 날짜 어떻게 잊어요? 벌써 15분 다 될까? 대박인데. 우리 캐럿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계속 너무 축하를 잘해줘가지고 기억에
기분이 너무 좋네요. 미역국 먹는 거죠? 네, 먹어야겠죠? 정안 되면은 그냥 편의점에 있는 거라도 먹어야죠. 제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변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막다 같이 있고, 방송할 때 아니면 자기 PR라는 컨셉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저도 좀 부끄러움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저 브이라이브 최근에 또 한번 했었잖아요, 혼자서. 근데 오늘은 확실히 특별한 날이라 그런지 막 하트 막 생일 축하해 막 난리 났네. 너무 좋다. 오늘 낮에 그거 봤어요. 17인가? 17 생일. 18 생일. 그때가 첫 콘서트. 첫 콘서트였을 거야. 그때 리허설을 하고 브이라이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진짜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와, 내가 저런 말투와 저런 행동을 가졌었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물론 긴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브이라이브 하는 것조차 엄청 긴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막 재밌게 하고 싶고 그냥 생일이면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그런 게 힘들었던 시절이어서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은. 네. 그쵸, 시간 너무 빠르다. 시간 너무 빨라요, 진짜. 참, 이러다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형들하고 같이 있어서 22살이고, 아무렇게 안 느껴지는 거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일단 20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 생일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캐럿 분들에게 축하를 받고, 또 이런, 저의 매년 생일이 기록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까 봤던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생일 영상을 보듯이,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는 것도 너무 좋고, 어느 순간 제가 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되게 큰 앨범집을 여는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네. 오빠 지금 엄마랑 라이브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머니도 보고 계시구나. 고마워요. 태어나셔서 고마워. 아, 고마워요. 22살 목표는 뭐예요? 아, 저는 위시리스트를 적었어요. 올해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여행 가기.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일하고 시간 맞고 또 부모님도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이런 게좀 맞추다 보면은, 재작년에 한번 가보고 못 가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그때 한번 제주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못 갔는데, 아버지가 여행 가자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다고. 근데 이렇게 타이밍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 갔던. 그래서 올해는 부디 그런 타이밍이 잘 맞아서 가족들이랑
재밌는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빨리 한번 가요. 네, 빨리 가볼게요. 진짜 내일 시험이니까 응원 메시지 부탁해요. 내일이 시험이면은 지금 많이 긴장하실 텐데, 부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후회 없이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늘 응원해요. 화이팅! 네. 이게, 와, 21분이나 했어. 시간 빠르다. 세계 생일이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가네요. 네. 어제 고세, 맞아요. 어제 고잉세븐틴 나왔잖아요. 돈라이. 그거 촬영할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라이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웃겨요 진짜. 아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재밌어요. 할때 너무 재밌었어요. 오빠 마피아 아니죠?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네, 꽃도 받고, 사실 그것만 있어도 저는 멤버들에게 뭐, 바랄 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막 갖고 싶은 거 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네. 오빠 지금 입은 니트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요? 이 니트가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밌는 게 여름에 샀어요. 여름에 샀는데 이제 겨울 옷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겨울 옷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가게에. 근데 그래서 이걸 여름에 샀으니까 이걸 내가 안 입을 것 같은 거예요. 여름에는. 당연히 여름에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안 사면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여름 때 따뜻하게 이쁘게 잘 입고 있죠. 네. 행복한 1년을 보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1년을 보낼게요. 아, 이제 시간이 9시예요. 정말 캐럿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늘 생일을 캐럿분들과 보냈던 것처럼 그런 캐럿랜드라던가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멤버들한테도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리고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사랑 많이 보답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2월 11일 생일 캐럿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생일날 이렇게 저의 축복이고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좋아해 주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갈게요. 빠이.